정부의 대중교통 이용 권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캐나다 통근자의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리성에서 뒤지는 것은 물론 자가용보다 평균 소요 시간이 17분이나 더 걸리는 대중교통수단은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인구 100만이 넘는 6개 대도시에서 자가용 운전자가 직장까지 가는데 평균 27분이 소요된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는 44분이나 걸렸습니다. 버스의 경우 다른 차들과 도로를 공유해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없는 데다가 불규칙한 발차 시간에 승객의 승하차 시간까지 더해져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작년 한 해에 캐나다인의 82%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했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1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출퇴근 시간과 교통체증은 풀타임 직장인에게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물론 통근 시간이 45분이 넘어서면 가족과의 여유 시간을 빼앗기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 밴쿠버에서는 접근성이 양호한 밴쿠버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가 40%에 달하지만 서리 같은 외곽 도시에서는 5% 미만대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현재 대중교통이 느리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직장에 도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에버그린 라인이나 고속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으로 자가용과의 시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대도시들의 평균 통근 시간을 보면 토론토가 33분으로 가장 길고 몬트리올이 31분, 밴쿠버가 30분으로 뒤를 이었으며 캐나다 직장인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3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